그 저기 뭐야 그 저기 막혔을 때 그 막혔을 때 그 업자분은 뭐 저기 사장님 부르신 거예요? 업자분은 여기 사모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아, 불렀을 때 주로 작업을 여기 항상 막히면 여기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작업을 항상 뚫은 게 어디서 들었어요? 그분이 여기서 물만 빠지면 가고 1년에 몇 번씩 뚫으셨어요? 아 그래요? 아 1년에 두세 번씩 뚫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별도역을 스프링만 뚫고 4시간만 쓰면 안 봤다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자 보시면 자 그러니까 지금 기름이 가득해요. 기름 꽉 막혔어. 이 기름은 아 기름인데 단단한 기름인데 자 중요해요. 이제 뭐냐면 그동안 하신 작업이라는 게 그분이 나쁜 게 아니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분이 갖고 있는 장비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왜? 저렴하니까 사장님 그분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저 비싼 저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이 기름은 하루 이틀 사이에 막힌 기름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이 기름을 절대 뺄 수가 없어요. 찔하셨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누굴 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는 전문가라는 게 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업자와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의 업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장비에 딱 거기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그렇죠. 그분은 그냥 할 수가 없자인 것 뿐이고 진짜 전문가를 만나시면 왜 그만큼 비용을 드려야 돼요. 왜 우리도 그만큼 투자해서 장비를 쓰는 거예요. 네. 대신에 이따가 작업 전과 후를 보시면 그동안 쌓인 이 스트레스 확 내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름 나오신 거 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자 아까 그 사장님 말씀하셨죠. 단골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장님이 모든 게 전문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했다고 이 일을 잘할 수는 없는 거야. 사람이 각 분야에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일을 잘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아닐 때는 상당히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 아 여기 고깃집 사장님은 몇 년 저기 계셨어요? 아 오래 하셨어요? 하나만 해드린 게 아니라 보면서 양쪽 다 세척해 드릴 거예요. 아니에요. 오버하는 거 오버. 무전 치고 오버한 거예요. 예. 예. 오버했다고 오버하는 거 우리 오버하는 거야. 한번 볼게요. 한번 보고. 저기가 그래서 저기가 나왔던 거야. 아, 요거 아, 여기는 그냥 100원. 그래서 나는 그 왜 바닥에 모래가 왜 있나 했더니 여기서 틀려 들어간 거네. 아, 옛날에 여기 썼는데. 예. 예. 아니 거기도 한번 다 빼서 세척해 드릴게요. 예. 그럼 일단 열어 두세요, 문. 예. 예. 일단 울럭 한번 봐서 물 빠지나 봐줘 이따가. 물 틀어놔.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나올 때 말아.
깨끗하죠? 예. 깨끗하잖아. 아, 깨끗하잖아. 부러진다잖아. 예. 저 안에서 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입상관이라고 그래요. 뚝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 아까 기름 있어요. 호수 보이죠? 호수. 네. 이거 온 거. 네. 호수 들고 왔잖아요. 그죠? 네. 보이죠? 얘도 상태 안 좋잖아. 잠깐만. 거꾸로 빼서 한번 살짝 해 줘야 돼. 자. 따로 해 놨어. 사장님 거 따로 돼 있어. 사장님 거 따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 속상하셨어요? 사장님 거 따로 돼 있다고, 배관. 식당 거. 그러니까 이거 검사를 해야 알아.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 죽고 나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나중에라도 오해 소지가 없게끔 제가 이제 건물 사장님, 제가 사장님 편 들려면 나 안 맞고 가만히 있으면 돼 있다고. 아, 예, 그죠? 근데,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모르셨잖아요. 이제 아시면 되고, 이제 아까 저거 저 찾았잖아요. 저 라인이 그쪽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주방께 다. 지금 주방 싱크대 물 틀어놓으셨죠? 주방에. 물 안 틀어놨어. 제가 틀었어요. 아, 네. 일로 나오잖아요. 이거, 이것도 세차게 드릴 거예요. 이것도 찌꺼기 많이 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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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청소년, 자, 이제, 자,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만약, 이제 이거를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혹시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막힌 게, 지금 화장실도 막혔잖아요? 동일하게 만약에, 나중에라도. 그러면은 화장실 부분은 그 기름은 여기 뭐야,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주방, 여기 식당 주방 아니고. 근데 요 관이 만약에 주방에서 안 내려가잖아. 그러면 사장님 독립적으로 맡긴 거니까 그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후로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혔을 때는 그때는 같이 나가는 거니까 여기가 막힌 거는 이제 아시겠죠? 여기가 막혔을 때. 여기가 막혔을 때는 독립적인데 이후로는 합류되는 거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나중에 여기가 막혔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공동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시겠죠? 아니. 아이고, 여기서 엄청 나온다, 기름. 맞다, 여기도 많이 나오네. 아이고, 사장님도 엄청 나온다. 기름. 아이고, 사장님 것도 오래됐네, 이거 봐. 아니, 보험을 누가 한 번도 안 한 거니까. 아, 그럴까요? 아까 그 안쪽에 소리 나나 봐봐. 어이구야, 많이 나온다, 야. 어이야. 어이구.
여기도 나중에 막힐 수밖에 없는 배관이었어. 이거 더 부셔야 돼. 이렇게. 이제 기름 이거 빼내야 돼. 저 아직도 많잖아. 잠깐만 줘. 네, 잠깐만요. 어 여기. 잠깐 저기 안쪽. 이거 막혀서 안 썼죠? 아니요? 이거 내가 여기 안 쓰려고 여기 앉아 기름이 딱딱하게 들어있어서 아예 얘가 안 들어가 아예 앞에서 기름이 안 쓰니까 여기 안 쓰면 안 써도 완전히 굳어버렸어 여기 거꾸로 너무 뚫어야 돼 안 났잖아 막혔어? 어? 아, 꽉 막혀있다 꽉 안 써갖고 굳었어 와, 씨. 엄청 나와 지금 간단한 기름이 그대로 있잖아. 네. 봐봐. 간단한 기름이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 저 거꾸로 넣어서 빼. 아, 나왔지 기름. 혼전해서 내가. 응. 나올 수밖에 없지. 됐어. 이거 막 한 번만 이제 거꾸로 막 빼면 돼.
네, 이제는 네. 마무리입니다. 이런 거 찍는 거 원래 이런 거. 마지막 마무리. 또 사진 찍어라, 사진 찍어. 마무리 이제 끝났어. 이제 바깥, 이제 저쪽 가면 돼, 이제. 맨홀에 맨홀 앞에 살짝 나올 앞에 물을 쏟고 나올 거야. 그 나올 때쯤 나한테 얘기해 줘. 아니 거기 말고. 좋아요. 그게 돌려보면 아르거든. 이게 똥물이야. 아, 똥덩어리. 난다는 이유를 알고 있다. 이제 언제 난다네. 맞나? 아니 심한데 심한데 아직까지 괜찮아. 봐봐 이제 나와. 이제 이것도 하는 방법이 있어. 그냥 막 하는 게. 청소 안 하는데 한참 됐구만. 예? 청소 안 하는데 한참 됐어. 3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한 번씩. 아, 티슈냐?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이거 깨끗이 청소 안 해도 그래 한 번에. 行啊，哎，你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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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哎
Thank you.
아니, 이 정도면 몇 개 야, 뒤로 내 거야. 뒤로 봐봐. 아, 이거 씨. 야, 씨.